이종모 쿠팡주의 시간입니다. 자, 철강주들의 하락세 오늘도 계속 이어졌고요. 해운주도 약세 보였고 또 항공이나 통신장비 같은 지난주에 강했던 종목들도 오늘 일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 도구금융센터 이건희 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HMM입니다. 정말 어디까지 올라가나 했는데 지난달 말부터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6.7% 정도 낙폭으로 마감을 했는데 좀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 하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당분간은 좀 하락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급등 후 이익 실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은 뭐 2분기까지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주가는 좀 많이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모든 애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너무 빨리 올랐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피어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동종업계 이제 다른 해외 선사라든지 뭐 국내 선사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라는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빠졌다고 해서 저가 매수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적어도 한 4만 원 밑에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도 반등이 세게 나오기보다는 좀 관점이 좀 달라질 때까지는 좀 관망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가 매수 기회는 충분히 뭐 기다리시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안전보다는 주의로 보시는 거네요? 네, 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은 4만 원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시고 그러면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은 그 4만 원 이하에서는 괜찮은가요? 아니면 더 기다려봐야 되나요? 뭐 4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한 3만 5천 원 정도 보시고 그 구간, 그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여전히 근데 하반기에도 실적이 그만큼 올라올 수 있느냐, 뭐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손실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굳이 이제 손실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좀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이제 좀 싸질 때마다 좀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실적이 부러져서 빠지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부담감 때문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 여전히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업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온 다음에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평균 단가를 낮추는 쪽으로 전략을 제시해 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SK 렌터카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코웨이도 다뤘었거든요. 이제 렌털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최근 며칠간에는 좀 조정을 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오늘 한 2% 정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주가는 한 40% 정도 상승했다가 조정이 네.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이제 백신 접종률 상승 수혜로 해서 이제 많이 올라왔죠. 특히 이제 뭐 하나투어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같이 이제 렌터카 사업도 부각되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었는데 뭐 지난주 말부터 해서 주 중반부터 해서 조금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15,000원 이후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장중에는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뭐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4.8%까지 빠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네. 그래도 오늘 14,000원 넘게 이제 반등을 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지난주부터 조정 국면에 좀 진입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근데 뭐 하방 좀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이죠. 그리고 네. 이제 SK 렌터카를 주목하고 있는 거는 특히 이제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단기 렌터카 시장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지금 렌터카가 굉장히 제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좋게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백신 확대가 되면서 결국에는 뭐 장기 렌터뿐만 아니라 이제 단기 렌터카 시장이 확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한 17,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는 아니고 빠질 때마다 14,000원 이하로 빠지면 매수해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도 아랫꼬리가 달렸고 21선은 계속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의보다는 안전으로 보셨고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